명사준용법, 형사준용법, 부사준용법이 있는데 명사준용법은 뭐로 쓰이는 거라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이 보호는 주어, 목적어 같다고 했죠? 주어로 볼게요.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뭐가 쉽지 않죠?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주어급입니까? 보호죠. 지금 to 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가 은는이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문장의 제일 앞에 와서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주어가 길면 가주어, 이시 나오고 진주어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간다고 했죠?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해서 to 부정사가 뒤로 갑니다. 주어가 길 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입니다. to 플러스 동사가 주어죠. is가 동사입니다. 많은 재미가 있다. 뭐가 재미가 있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 주어급이니까 보호죠. to 플러스 동사를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품사가 세 가지 뭐로 변한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한다. 이때 명사로 변한 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형용사로 변한 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부사로 변한 걸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이 주어가 길어요. 그러면 가주어 뭐가 온다? 이시 오고 진주어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명사준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보가 동격입니다. 주어보가 같다 이런 얘기야. 나의 취미는 책 읽는 것이다. 뭐가 책 읽는 것이죠? 나의 취미가 주어급이니까 보호입니다. 근데 나의 취미와 책 읽는 것 같아요. 같으면 이 보호를 무슨 취급한다? 명사 취급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준용법이라고 하고요. 나의 목표는 my goal 바로 5kg을 빼는 것이다. 뭐가 나의 목표가 주어급이니까 보호죠. 나의 목표와 5kg 빼는 것 같습니다.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 취급한다. 형용사 취급한다. 명사 취급한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적용법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형사적용법은 명사, 수식, 보호로 쓰이고 부사적용법은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이때 명사도 보호로 쓰이고 형용사도 보호로 쓰이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보호가 동격, 즉 같으면 명사보호 취급하고 주어보호가 다르면 이 보호를 형용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준용법이 되는 거죠. 지금 주어보호가 같기 때문에 명사준용법에 해당됩니다. 이메일 보내는 것은 단순하다. 주어,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 여기 비동사 워즈가 있죠. 그럼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됩니다. 너의 집을 찾는 것은 주어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은느니가 너의 집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뭐가 어려웠어? 너의 집 찾는 것이 주어급이니까 보호입니다. 심플도 보고 디피컬티도 보호죠. 근데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이신하고 진주어는 뒤로 갑니다. 영혼 없이 보면 안 되고 주어 동사 보호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보호는 어떤 품사가 쓰인다고? 명사도 보호, 형사도 보호인데 지금 simple 얘는 형사죠. 보호가 difficult 이것도 형사입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이게 주어고요. is가 동사고요. 흥미롭다 이게 보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길죠. 기니까 가죠. is 나오고 진주는 뒤로 갑니다. to visit historic place.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흥미롭다. 주어동사만 찾으면 되겠죠? 소를 기르는 것은 농부의 일이다. 가조 이신하고 진조는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된다, 너의 삶에.
뭐가 도움이 돼? 좋은 친구 만드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호죠. 헬프리 보험이다. 얘는 전면구고요. 주어가 기니까 가조 이신하고 진조는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면 되겠죠? 일주일 동안 여기서 머무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주어가 기니까 가조 이신하고 진조는 뒤로 가면 됩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좋다. 너의 건강에. 주어가 기니까 가조 이신하고 진조는 뒤로 갑니다. 이 숲에서 갤러스트 길을 잃답니다. 꺼지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길을 잃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주어가 기니까 가조 이신하고 진조는 뒤로 가야겠죠. 나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 디즈니랜드에 가다. 나는 주어, 원하다 동사, to go.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게 want는 to 부정사목적 추하죠. Who should I go to Disneyland? 내가 누구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야 합니까? 이 should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다면 동사의 원형을 써야겠죠. 나의 숙제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To read newspaper. 나의 숙제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뭐가 나의 숙제가 주어 품질과 보호죠. 주어 목적어 보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원트의 목적어야. 원어는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목적어니까 명사전용법이고, 2번은 보호입니다. 나는 여가 시간에 책을 읽었다. I read a book. 이건 동사죠. 나는 책을 읽었다. 여가 시간에. 이거 과거형입니다. read. 이거는 과거형일 때 read라고 하니까 read라고 했죠. 나의 희망은 뉴욕을 방문하는 것이다. To visit New York. 나의 희망과 뉴욕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 품이니까 보고 주어보고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보호로 만들죠. 나는 매 주말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방문한다.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배웠어요. 삼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전용법도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둘다 명사니까 동명사도 명사고 to 부정사의 명사전용법도 명사인 겁니다. 근데 앞에 오는 동사가 want, wish, hope, decide, expect, promise, pretend, plan, learn.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다음에 enjoy, finish, avoid, mind, give up, practice, consider, stop. 이런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고요. 둘다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있었죠. 얘는 외워야죠. 우리말로 좋아하다, like, love, 싫어하다, hate, 시작하다, start, begin, continue. 얘는 둘다 목적으로 취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나는 희망합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프는 여기 있죠.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합니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나는 좋아한다. 별을 연구하는 것을. 이때 좋아하다는 둘다 목적으로 취하죠. 안녕하세요. 둘다 목적으로 취합니다.
얘가? 똑바로 멋있게 여기 불다목 쫓아줘. 그러니까 스터딩도 되는 거죠. 뭐도 되는 거야? 스터딩. 투부정사도 목조치하고 동명사도 목조치합니다. 이거 보면 둘 다라고 했죠. 둘 다. 둘 다. 즉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조치하는 동사는 like, love, hate, stop, begin, continue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 studying the stars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다 목조치하니까. decide 어디죠? 여기 있죠. 투부정사만 목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다. 짐에게 생일 파티를 제공하는 것을.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넣으면 명사전용법으로 해당되고 명사전용법이 뭐름이에요? 명사전용법. 주어 목적어 보어. 그 중에서도 뭐로 많이 쓰여?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주어 모른다 동사. 운전하는 방법, 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차를 운전하는지를 모른다. 둘다 됩니다.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만날지를, 이것도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명사전용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투부정사 앞에 뭐 붙이면? 의문사 붙이면 명사전용법이 돼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특히 목적으로 쓰인다. 너는 아느냐? 무엇 할지를 in an emergency, 비상 상황에서, 어디에서? 응급 상황에서. 이게 전면구 M이죠.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해. 어디 방문할지를. 얘는 이제 여기 전치사 of가 생략된 거예요. Be sure of. 뭐뭐를 확신하다. 뭐뭐를 확신하다가 영어로 뭐야? Be sure of. of가 있는데 where to visit. 어디 방문할지를 해서 얘가 전치사 뒤에 오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는 명사지. 그래서 명사전용법입니다. 얘가 뭐라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Be sure of. of가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스페인의 어디를 방문할지를. 플랜은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죠. 우리는 계획했다. to 다음 주에 조깅을 시작하기로. start, jogging. 플레이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얘기고요. 인규는 필요합니다. to 책을 살 필요가 있겠죠. to buy a book. 나는 원한다. want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목적어입니다. 지금 목적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의 명사전용법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희망한다. hope to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그 대통령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 그녀는 좋아한다. 러브는 둘다 목적어죠. 별을 보는 것을, watch. 하늘에서, would like to,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야. would like to. 당신은 저녁 식사에 오고 싶냐, 가고 싶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밑에 거꼭 하십시오. 이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기는 둘다 목적어죠. Rain began to fall. 이 비기는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둘다 목적어합니다. 그러니까 falling도 돼. 동명사도 답이 됩니다. 지금 답은 아니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죠. 그들은 기대했다. They expected. expected는 투부정사 목적어죠. to stay hotel. 호텔에 머무는 것을 시작했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그녀는 많은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책을, 형용사전용법이라는 걸두 가지 뭐라 하죠? 명사 수식 보호죠. 근데 형사가 보호를 쓰면 주어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리고 얘를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비동사 뒤에 온다 해서 be to 용법이라고 하고 뭐가 있다? 예정, 의무, 의도, 가능,
명. 그래서 명사수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두 번째 건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요즘 안 나와요. 아직은 학년이 어려서 명사수식만 볼게요. 그녀는 말하는 흥미로운 책이 있다. 어떤 책? 읽을 책. 투 동사를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북이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 등용법이다 이런 얘기야. 그들은 찾고 있다. 먹을 것을. 먹을 무엇인가를.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고요. 나는 필요하다. 찬물이. 이 콜드가 형사거든요. 찬이라는 형사야. 차가운이라는.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줍니다.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하다. 얘도 이 워터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콜드는 앞에서 꾸며줬죠. 근데 투 드링크는 왜 뒤에서 꾸며줬을까? 길어서 단어가 두개 이상이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아시겠죠? 마실 물. 마시다가 못 꾸며줘. 물을 꾸며주죠. 명사 꾸며주기가 형사 표정 용법입니다. 너는 줄수 있니? 나에게 의자를. 어떤 의자죠? 앉을 의자. 의자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중용법인데, 동사 중에 자동사가 있어, 자동사.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까지 같이 써야 됩니다, 전치사. 의자 위에 앉는 거죠. 지금 얘가 중요해요. 볼게요. 나는 많은 숙제가 있다. A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가 있죠? 해야 할 숙제.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중용법입니다. It's your turn. 너의 순번이다. 차례다. turn이 뭐야? 순번 차례죠. 뭐 할? 너의 가족을 소개할 차례. 순번. 차례 순번이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인 거예요. 박물관은 좋은 장소이다. 어디가? 박물관이 주어꾸미니까 보고요. 뭐할 장소? 방문할 장소. 장소란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적 용법입니다. 우리는 no chance, 기회가 없었어. 뭐할 기회? 함께 말할 기회. 기회란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적 용법이죠. 나의 가족은 어떠한 시간도 없다. 나의 가족은 갖고 있잖아. 어떠한 시간도. 뭐할 시간이죠? 운동할 시간. 시간이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중용법이고요. 그는 원했습니다. 일단 배를 원했겠죠? 쉽, 배를 원했다. 뭐할 배? 항해할 배. 배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중용법이죠. She's asking for something. 그녀는 요청하고 있어, 뭔가를. 그 뭔가가 뭐야? 입을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다. 이해하세요? 이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뭐뭐할 시간이다. It's time to 동사. 얘가 앞에 있는 time이라는 명사 꾸며줄까? 형사등용법인데 그냥 뭐뭐할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이라고 말할 그리고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다. 작별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뭐할 공기? Breathe. 마실 공기. 공기란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중용법이죠. Breathe.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읽을 어떤 것. 읽을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얘기. 좀 전에 했죠. 뭔말 시간이다. It's time to go back. 돌아갈 시간이다. 관용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It's time to 뭔말 시간이다. 근데 돌아갈 시간, 시간이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적용법이다 이런 얘기야. 아, 우리는 살 필요가 있어. Something it. Something to it. 먹을 것을 살 필요가 있다. 먹을 것을 살 필요가 있다. 경주는 멋진 도시이다. City to visit. 경주는 멋진 도시이다. 뭐하기? 방문하기.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중용법이고요. 아빠는 찾지 못했다. Shot. Shot. 뭐 하셨지?
where? Inversion. 인원은 가지고 있다. As a test. 시험을, 뭐할 시험? To take. take가 시험을 보다거든요. 시험을 가지고 있다. 다음 금요일에. 엄마는 get, got, 받았다. dentist bill. bill은 청구서입니다. 청구서를 받았다. 근데 그 청구서는 to pay. 지불해야 할 청구서입니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 아시겠죠? 다음이야, 부사전용법이요. 부사전용법은 일단 뭐와 뭐를 수식한다고 배웠습니까? 동사, 형용사 수식. 그리고 여기 여섯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목적. 엄마 하기 위해. 두 번째, 감정이 원인. 뭐뭐 해서. 세 번째, 이유 판단 근거. 뭐뭐 하다니. 네 번째, 조건, 뭐뭐, 라면. 다섯 번째, 결과, 뭐뭐에서 뭐뭐 하다. 여섯 번째, 단순 형용사 수식. 보시면요, 그는 과학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 그는 사용했습니다. 과학을. 삼형식이죠. 왜 사용했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다. 동사꾸며 주죠. 동사꾸며 주니까 무슨 용법이야? 부사전용법이고,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갔다. 가게. 점령과 M이죠. 가방을 사기 위해 뭐 했죠? 갔죠. 동사꾸며 주니까 부사입니다. 그리고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부사적용법이라고? 동사 수식한다고요. 동사가 형사 수식하면 뭐라고? 부사적용법이라고요. 가방을 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갔다고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뭐 했다고요? 사용했다고요, 과학을. 다음. 얘는, 이번은 단순 형사 수식입니다. 순서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것은 어렵다. 뭐가 어려워? 이 문제가 어렵죠. 주어군과 보어죠. 근데 difficulty는 품사가 형사입니다. 어려운이라는.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사죠. 뭐 하기 어렵죠? 풀기에 어렵다. 어렵다라는 형사구조죠. 우리는 형사 수식하는 걸 부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 형사 수식입니다. 왜 부사중요법이라고요? 앞에 있는 못 꾸며주니까 형사 꾸며주니까 풀기에 어렵다. 어려운이라는 형사 꾸며주니까 부사중요법입니다. 이런 것을 단순 형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와, 그 책들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책이 주어금과 보어죠. 근데 어려운, 뭐뭐한, 형용사는 뭐뭐한이면 어려운. 근데 뭐, 어떻게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사 꾸며주니까 무슨 용법이야? 부사전용법. 형사 꾸며주는 걸 단순형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나는 기쁘다. 감정이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입니다. 무슨 형용사? 감정 형용사. 여기 있는 건 감정 형용사입니다. 왜 기쁘죠? 널 봐서 기쁘다. 기쁘다라는 형사 꾸며줘. 형용사 꾸며주는 걸 부사전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해서. 이런 걸 감정의 원인입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해서. 그는 놀랐다. 분사죠. 분사도 형사입니다. 과거 분사. 분사도 품사가 뭐야? 형사죠. 왜 놀랐죠? 그녀가 deaf, 귀가 멀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녀가 귀가 멀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뭐한 거죠? 놀란 거죠. 놀랐다라는 분사를 꾸며준다고. 즉, 형사를 꾸며준다고. 놀랐다는 뭐를 꾸며줘?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결과 못 맞아서 결국 못 맞아. 할아버지는 살아서 결국 80살이 되었다. 결과일 겁니다. 그녀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못 맞아서 결국 못 맞아. 부사등용법의 결과입니다. 수업 듣고 아는 것도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숙제도 안 해오고.